안녕하세요. 호통이네 집입니다. 이번에 같이 하실 영상은 요즘 핫하다는 프라다 삼각형 무늬로 물병 커버 또는 전화기 가방으로도 쓸수 있는 디자인 갖고 왔습니다. 전화기 가방으로 쓰실 때는 이렇게 자석 단추를 달아주면 안전하게 전화기를 담아갖고 다니실 수 있으실 거고요. 물병 커버로 쓰실 경우에는 굳이 단추 없으셔도 되십니다. 제가 사용한 이 실은 패브릭 얀다 아시죠? 패브릭 얀으로 굵기가 0.3mm 정도 되는 실이고요. 이게 작은 볼이에요. 한 볼당 50g인데 두볼 쓰고 두볼 썼을 때이 정도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넉넉히 8, 90, 85g 정도? 85g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부자재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이 실로 뜨시면 되시고요. 혹시 나중에 이런 마커 있으시면 붙여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여기다가 이니셜 같은 거 수놓아 주셔도 좋으실 듯 하십니다. 프라다 보면 프라다라고 여기 새겨져 있죠, 수로. 그런 식으로 이니셜 새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4mm 코바늘 사용했고요. 돗바늘 나중에 끈 고정할 때 필요하시고, 가위, 그리고 뜰때 단수링 하나 있으시면 좋으시고요. 혹시 이렇게 자석 단추를 다실 경우에는 비슷한 칼라의 실과 바늘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자석 단추 필요하시고요. 이거는 옵션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바늘에 짧은 실 위쪽, 긴실 밑에 쪽으로 걸고, 긴 실을 짧은 실 위로 포개서 붙들고, 긴 실을 걸어서 꺼내 오시면 이렇게 매직링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실 조절하시고, 사슬 느슨하게 하나, 두개 올려주세요. 보조사슬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감아 긴뜨기를 링에 넣고 실 꺼내면 이렇게 바짝 실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늘려주세요. 늘려서 길이를 중간과 맞춰주시고 두 가닥 통과 또 이쪽에 길이를 맞춰주시고 두 가닥 통과 하면 이렇게 한길 긴뜨기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주셨으면 꼬리실을 당겨주세요. 당겨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막힙니다.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지나서 첫 번째 한길코, 세 번째 사슬 밑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 꺼내서 빼뜨기로 연결. 첫째 단 끝났습니다. 기본 원형뜨기 첫째 단 되겠습니다. 그리고 꼬리실 여기다 딱 얹어주시고 붙들고 가면서 떠주기로 할 거예요. 사슬 보조 사슬도 두 개 주시고 이번에는 각 코마다 두 개씩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같은 코에 한길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한길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에도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에도 두 개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반복해서 떠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떠 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한길긴뜨기 코 그러니까 사슬 두 개 제끼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하고 다음 단 또 사슬 두 개 보조사슬 올려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개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첫 번째는 한 길 하나, 두 번째는 두 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떠주기로 하겠습니다. 한 번 감아긴뜨기를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는 둘, 또 하나, 그 다음에 둘,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반복해서 같은 패턴으로 떠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떠오셨으면 첫 번째 한길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슬 테두리가 보이시죠? 이렇게 사슬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주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한길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이 사슬의 크기는 살짝 느슨하게 해주세요.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빼뜨기 하고 이 첫 번째 에다가 표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 살짝 느슨하게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끝까지 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떠 오셨으면 여기 표시한 첫 번째 빼뜨기 사슬코에다가 연결을 해줄 건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마지막 한길코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사슬코는 진짜 코가 아니고 빼뜨기 코입니다. 얘를 건너뛰고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바늘 빼고 여기 표시된 사슬
코하고 뒤에 있는 한뜨기 코를 같이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거꾸로 안에서 밖으로 해준 다음에 실을 거는데 실을 이렇게 살짝 늘려서 편안하게 걸릴 만큼 늘려주세요. 늘려주신 다음에 바늘 코를 위쪽으로 해서 걸어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남은 부분이 이 사슬 크기만큼 된게 보이시죠? 이 상태로 뒤쪽에서 매듭을 주세요. 그리고 보조사슬을 하나, 두개 올리신 후에 앞으로 돌려서 여기 앞에 부분 사슬 말고 뒤에 원래 한길코 사슬 밑으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그리고 얘는 빼서 첫 번째 한길코에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는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뒤에 있는 코 앞에 사슬 라인은 살리면서 뒤에 있는 한길코마다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참고로 더 크게 뜨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기본 원형뜨기이기 때문에 단수만 늘리면 얼마든지 크게 뜨실 수가 있는 거예요. 3의 배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크게 뜨실 수 있으니까 물병이 크다거나 하시면 그렇게 한 단, 두 단, 이런 식으로 더 올려서 바닥을 뜨시고 그대로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 코마다 앞쪽에 빼뜨기 사슬은 살리면서 한길긴뜨기를 끝까지 떠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떠오셨으면 여기 말씀드릴게요. 여기 마지막 뒤로 빼뜬 이 부분,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은 빼뜨기 코예요. 그러니까 뜨시면 안 돼요. 미심쩍으시면 지금까지 뜬 한길긴뜨기가 36개인가 확인해 보시고 혹시 모자르게 뜨셨으면 떠주시되 36개를 맞게 뜨셨으면 그냥 요거는 무시하세요. 빼뜨기 코입니다. 자, 이렇게 36개의 보조사슬 2개 플러스 36개의 한길긴뜨기를 다 떠오셨어요. 그러면 여기 표시한 첫 번째 한길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하고 또 보조사슬 2개 올리시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로 시작. 표시 주는 게 편하시다면 표시 주시고 필요 없으시면 안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도 같은 방법으로 각 코마다 한 개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둘째 단 지금 뜨고 있죠? 셋째 단까지 같은
같은 방법으로 36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 뜨시고 세 번째 단 마찬가지로 떠오시도록 하실게요. 자,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같은 방법으로 36개의 한길긴뜨기를 그대로 다 떠오셨으면 이제는 이렇게 빼뜨기 사슬 라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서 했을 때와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기 전에 했을 때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빡빡하지 않고 살짝 여유 있게 다음 코에다 바늘 넣고 실 꺼내서 그대로 빼뜨기 시작하고 여기서 표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같은 방법으로 느슨하게 빼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실게요.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떠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떠오셨으면 표시한 첫 번째 빼뜨기 코에서 연결을 해줄 건데 이렇게 바늘 넣고 뒤에 있는 한길 코 밑으로 또 바늘을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 꺼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하고 이 표시는 그냥 두고 갈게요. 사슬 여유 있게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주시고 뒤쪽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코 사슬 보이시죠? 중간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뒤에까지 가요. 그런데 이때 자, 이렇게 보시면 사슬 라인이 쫙 보이시죠? 그러면 이 사슬 라인이 보이도록 이렇게 바늘을 뒤집으면서 넣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사슬 라인이 그대로 보이실 거예요. 넣고 뒤에 있는 실을 잡고 실 걸어서 꺼내주세요. 빼뜨기. 한 다음에 실을 조절해 주시면 편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슬 하나 주시고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번 가마긴뜨기를 하나. 거꾸로 삼각형 무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사슬 3개가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사슬 느슨하게 하나, 둘 주시고 이렇게 사슬 라인이 보이도록 이게 꼬이지 않도록 또 하나, 둘, 세 번째 그 뒤에까지 뚫고 들어가죠. 이렇게 넣고 뒤에 실 잡은 다음에 실 걸어서 빼주세요. 그 다음에 조절해 주시면 편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 조절하고 사슬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는 코가 없죠. 어떡하지?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 전번에 있는 삼각형 끝에 보면 여기 사슬, 마지막 사슬과 두길긴뜨기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두 개에다 같이 넣고 떠줄 거예요. 자, 두번 가마긴뜨기를 넣고 떠주시면 되십니다. 삼각형과 삼각형이 엮였죠? 그리고 또 여유 있게 사슬 하나, 둘. 사슬이 꺾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중간으로 뚫고 들어가서 뒤에까지 하고 뒤에 라인 잡아서 걸어서 꺼내 오시면 그 다음에 조절 해주시면 편하시죠? 그리고 실 조절하고 사슬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이 전번 삼각형의 모서리 부분 라인 두개 밑으로 바늘 넣고 떠줄 거예요. 두번 가마긴뜨기를 하나. 또 느슨하게 사슬 하나, 둘. 하나, 둘, 세 번째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딱 찔러 넣고 뒤에 실 잡아서 걸어서 꺼낸 다음에 실 조절 해주시고 실 조절하고 사슬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전번 삼각형 모서리 밑으로 라인 두개 밑으로 바늘 넣어서 떠주면 되죠. 두번 가마긴뜨기를 하나. 하고 또 사슬 느슨하게 두 개. 꺾이지 않게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하나, 둘, 세 번째 코를 뚫고 뒤에까지 들어가서 뒤에 라인 잡은 다음에 실 걸어내서 앞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실 조절. 다시 실 조절, 사슬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번 가마긴뜨기를 먼저 삼각형 모서리 밑으로 넣고 하나. 또 사슬 느슨하게 두 개. 꺾이지 않게 그대로 내려와서 하나, 둘, 세 번째 코를 뚫고 들어가서 뒤까지 그리고 뒤에 라인 잡아서 걸어서 빼낸 다음에 실 조절 하고 실 조절해서 사슬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한번 가마긴뜨기 하나 두번 가마긴뜨기를 먼저 삼각형 모서리 밑으로 넣고 하나 또실 느슨하게 사슬 두개 그대로 하나 둘세 번째 코에 뚫고 들어가서 뒤에 라인 잡아서 걸어서 빼낸 다음에
질 조절. 질 조절하고 사슬 하나. 다음 코에 짧은 뜨기 하나. 한 번 감아 긴 뜨기. 다음 코에 하나. 두 번 감아 긴 뜨기를 먼저 삼각형 모서리 밑으로 넣고 하나. 또 느슨하게 사슬 둘.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그대로 내려와서 뚫고 들어가서 뒤에 라인 잡아서 걸어서 질 빼낸 다음에 조절. 질 조절하고 사슬 하나. 첫 번째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 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 길 하나. 삼각형 모서리에다가 두 번 감아 긴 뜨기 하나. 자, 이쁘게 삼각형이 이렇게 엮여가면서 떠왔습니다. 또 사슬 느슨하게 두 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그대로 돌리지 말고 내려와서 뚫고 들어가서 뒤에 라인 잡아서 걸어서 빼낸 다음에 실 조절하고 실 조절해서 사슬 하나, 다음 코에 짧은 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 길 긴 뜨기 하나, 삼각형 모서리 밑으로 두 번 감아 긴 뜨기를 하나, 느슨하게 사슬 둘 주고 그대로 내려와서 하나, 둘, 세 번째 뚫고 들어가서 뒤에 실 걸어 꺼내 오면 그 다음에 실 조절. 실 조절하고 사슬 하나, 다음 코에 짧은 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 길 긴 뜨기 하나, 그 다음 삼각형 모서리 밑으로 두 번 감아 긴 뜨기를 하나. 거진 다 왔어요. 느슨하게 사슬 둘. 돌리지 말고 그대로 내려와서 하나, 둘, 세 번째 뚫고 들어가서 뒤에 실 걸어서 빼뜨기로 꺼내 오면 그 다음에 실 조절하고 사슬 하나 주시고 다음 코에 짧은 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 길 하나, 그 다음 삼각형 모서리 밑으로 두 길 하나.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슬 두 개 해서 이 마지막 코 빼줄게요. 자, 여기다가 그대로 바늘 넣고 뒤에서 실 잡아서 걸어서 꺼내오면 이렇게 되죠. 실 조절하고 사슬 하나. 자, 여기를 이제 떠줄 거예요.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하나 했죠.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중에 첫 번째 다가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꺼내 옵니다. 또 그 다음 떠줘요. 한 길 하나 뜬 다음에 또 두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꺼내 오고 또 그 다음 똑같이 두 길 하나 떠주고 마지막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꺼내 옵니다. 자, 그러면 완벽하게 합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느슨하게 올라간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마지막에 두길뜬 삼각형 모서리 부분 여기다가 그대로 바늘 이렇게 꺾이지 않게 사슬 보이게 넣고 뒤에 라인 잡고 실 걸어서 꺼내 옵니다. 그 다음에 실 조절 하고 사슬 하나 주시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 길 하나 그 다음에 두길 하나 자 이렇게 시작해요 또 사슬 느슨하게 하나 둘 주시고 여기 삼각형 모서리 부분 라인 두개 밑으로 그대로 바늘 넣어서 뒤에서 실 걸어서 꺼내 오시면 이런 상태죠. 그 다음에 실 조절 하고 사슬 하나 주시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 하나 그 다음에 삼각형 모서리에다가 두길 하나 또 사슬 느슨하게 하나 둘 그대로 내려와서 이 삼각형 모서리에다가 바늘 넣고 뒤에서 실 걸어서 빼뜨기 한 다음에 실 조절 실 조절하고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한길 하나 삼각형 모서리에다가 두길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사슬 두개 느슨히 주시고 꺾이지 않게 그대로 내려가서 삼각형 모서리에 바늘 넣고 뒤에서 실 잡아서 걸어서 빼뜨기 해오고 그 다음에 실 조절하시고 실 조절해서 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한 길, 그리고 두길 하나.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떠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시작한 부분까지 다 떠오셨으면 사슬 두개 느슨하게 주신 후에 여기 첫 번째 삼각형 보시면은 라인이 딴 거와 달리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여기 사슬 라인하고 합쳤기 때문에 이세개 밑으로 라인 두개 밑으로 넣는 거랑 같은 방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늘 넣고 뒤에 라인 잡아서 빼뜨기 해오면 이런 상태죠. 그 다음에 실 조절. 하고 실 조절하고 사슬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준 다음에 또첫 번째 사슬에 바늘 넣어서 실 꺼내주고 또그 다음 코에 한 길긴뜨기 하나 해준 다음에 바늘 빼서 두 번째 사슬 코에 바늘 넣고 한길 코를 걸어서 꺼내 주시고 또그 다음에 삼각형 모서리 부분에다가 두길 긴뜨기 하나 해서 마지막 세 번째 사슬 코에 바늘 넣고 두길 긴뜨기 코를 걸어서 꺼내 오시면 이렇게 마지막 삼각형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단 바로 사슬 느슨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올라가죠. 그리고 사슬이 꼬이지 않게 그대로 내려와서 삼각형 모서리
라인 두 개 밑으로 바늘 들어가서 뒤에 실을 붙들고 걸어서 빼뜨기를 해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 조절 하고 실 조절하고 사슬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 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두 길긴뜨기 하나 하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사슬 두 개 느슨하게 꼬이지 않게 사슬 그대로 내려와서 삼각형 모서리 라인 두 개 밑으로 바늘 넣고 뒤에 실 잡고 걸어서 빼오면 이렇게 느슨하죠? 지금 이때 실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실 조절하고 사슬 하나 해서 다음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에 한 길긴뜨기, 삼각형 모서리 부분에 두 번 감아 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두 번째 단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진행하셔서 끝까지 떠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떠오셨으면 마지막 삼각형 하는 법과 또 단 올라가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슬 두 개 느슨하게 하셨으면 꼬이지 않게 그대로 내려와서 사슬 마지막에는 세 개 있죠. 모서리에 이 셋 밑으로 바늘 넣어서 뒷실 잡고 실 걸어서 빼뜨기 해오면 이렇게 엉성한 상태를 조여줍니다. 실 조절해 주시고 사슬 하나 주신 후에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했으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늘 빼서 하나 둘 세 개 사슬 옆에 있죠. 첫 번째 사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코를 걸어서 빼옵니다. 그리고 다음 코에는 한 번 감아 긴뜨기 하나 해주고 또 바늘 빼서 그 다음 사슬 코에 바늘 넣고 한 길 코를 걸어서 빼오고 또 그 다음에는 두 번 감아 긴뜨기를 삼각형 모서리에 걸어서 하나 해주고 바늘 빼서 세 번째 사슬 코에 넣고 두 길 코를 걸어서 빼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삼각형 완성됐죠. 그 다음 단 올라가는 거 느슨하게 사슬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주셨으면 그대로 꼬이지 않게 내려와서 삼각형 모서리로 바늘 넣어서 뒤에서 실 잡고 실 걸어서 빼뜨기 해오고 그 다음에 실 조절해주고 그리고 실 조절해서 사슬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한 길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길 하나 해서 사슬 두 개 느슨하게 해서 그대로 내려와서 삼각형 모서리에 바늘 넣어서 뒷실 잡고 실 걸어서 빼뜨기 한 다음에 실 조절 하고 또 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하나, 한 길 하나, 또 두 길 하나.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진행하는데 지금 삼각형 하나 했죠?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까지 떠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오셨으면 이제 여섯 번째 사슬 두 개 느슨하게 해서 삼각형 모서리에
마늘 넣어서 디쉬를 잡아서 빼뜨기 한 다음에 실 조이고 사슬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 하나, 그 다음에 모서리에 두길 하나. 자, 이렇게 여섯 번째 삼각형을 하셨으면 바로 여기서 뒤로 돌립니다. 큰 삼각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뒤로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사슬이 하나, 둘, 위에까지 세 개 보이죠? 돌려서 그대로 사슬 없이, 이번에는 사슬 없이 그대로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로 시작.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길 하나, 그 다음에 두 길 하나 하고 삼각형과 삼각형 사이 이 부분 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하고 또 바로 뒤로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서 두 길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지금은 사슬 없어요. 큰 삼각형 만들 때는 사슬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에다가 한 길 하나, 그 다음 마지막 코에 두 길 하나.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삼각형 밑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행을 뜨던 대로 그대로 할 거예요. 사슬 두 개 느슨하게 내려와서 삼각형 모서리에 바늘 넣어서 뒤실 잡고 실 걸어서 빼뜨기 조절하고 조절하고 사슬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 길 하나, 그 다음 모서리에 두 길 하나. 자, 이런 식으로 또 사슬 두 개 느슨하게 해서 모서리에 연결.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마지막 하나 삼각형 또 보여드릴게요. 사슬 두 개 해서 사슬 3개, 마지막 삼각형은 사슬 3개가 모서리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바늘 넣어서 뒤실 잡아서 빼뜨기 해오고 실 조절하고 사슬 하나 주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실 빼서 첫 번째 사슬 코에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빼주고 또 그 다음 코에 한 길 하나, 또 두 번째 사슬 코에 바늘 넣고 한 길 코 걸어서 빼주고 또 두 길 모서리에 해서 하나,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어서 두 길 코 걸어서 빼주고. 자, 이렇게 마지막 삼각형 하셨으면 또 단 사슬 느슨하게 여섯 개로 올라가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꼬이지 않게 잘 붙들고 그대로 삼각형 모서리에 빼뜨기 해주고 실 조절하고 사슬 하나 주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 독일 긴뜨기 또 사슬 느슨하게 두 개 밑으로 내려와서 삼각형 모서리에 바늘 넣어서 뒷실 잡고 빼뜨기 실 조절 사슬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 한 길 하나 그 다음에 모서리에 두 길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삼각형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삼각형까지 여기 만나는 삼각형까지 하나 둘 세 개 더 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부분 삼각형 마지막 두 길 긴뜨기는 상당히 쫀쫀한 느낌으로 해주세요 상단 부분에 있는 두 길 긴뜨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서 삼각형을 메꿉니다 바로 같은 코에 짧은뜨기로 시작 사슬 없이 바로 그 다음에 한 길 긴뜨기 그 다음에는 두 길 긴뜨기 하고 이렇게 보시면 삼각형 또 삼각형 삼각형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쪽 삼각형 두 길 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볼 때 이렇게 여기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하고 뒤로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두 길 코 있죠 두 길 코에다가 짧은뜨기 그 다음 한 길 코에다가 한 길 긴뜨기 그 다음 짧은뜨기 코에다가 두 길 긴뜨기를 하는데 상단 부분 완전 쫀쫀하게 이렇게 쫀쫀하게 해주시고 또 뒤로 돌려서 같은 두 길 코에 바로 짧은뜨기 하나로 시작 그 다음 코에 한 길 긴뜨기 그 다음에 두 길 긴뜨기 하고 삼각형 이 부분 그러니까 다음 삼각형 두 길 코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빼뜨기로 연결 또 뒤로 돌려서 바로 두 길 코에다가 짧은뜨기 그 다음 한 길 코에는 한 길 긴뜨기 그 다음 짧은뜨기 코에다가 두 길 긴뜨기를 완전 쫀쫀하게 이렇게 다 하셨으면 이제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는 진행해 주시면 돼요 사슬 느슨하게 두 개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모서리에 바늘 넣어서 뒷실 잡아서 실 걸어내서 빼뜨기 해주고 실 조절하고 사슬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다음에 한 길 긴뜨기 모서리에다가는 두 길 긴뜨기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삼각형까지 조인하면서 다 완성하셨으면 다음 단 한 단을 더 삼각형 무늬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삼각형 부분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삼각형 연결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냐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벌려보시면 가운데 부분 상단 거꾸로 된 요 삼각형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하고 또 이 부분 두 길 긴뜨기 코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우선 떠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과 연결된 부분, 작은 삼각형 뜨셨으면 이제 사슬 두 개 느슨하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두 길 긴뜨기 중앙에 있는 삼각형 두 길 긴뜨기 코 이렇게 벌려 보시면 보여요. 여기다 그냥 찔러 넣습니다. 넣고 넣을 때 꼬이지 않게 이렇게 찔러 넣어야 되겠죠? 넣고 뒤실 잡아서 빼뜨기 해주고 실 조절하고 사슬 하나 다음 코에 짧은 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 길 하나 그 다음에는 삼각형 모서리에 두 길 하나 또 하나 더 남았어요. 사슬 두 개에서 꼬이지 않게 바로 내려가서 여기 두 길 코 이렇게 벌려 보시면 보입니다. 이렇게 바늘 넣고 뒤실 잡아서 빼뜨기 실 조절 사슬 하나 다음 코에 짧은 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 길 하나 그 다음에 모서리에다가 두 길 하나.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똑같아요. 여기 모서리 부분 라인 두 개로 집어넣어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끝까지 떠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삼각형까지 사슬과 조인하면서 완성하셨으면 이렇게 보시면 삼각형끼리는 이렇게 딱 조인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만 첫 번째와 마지막이 좀 벌어진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삼각형 두 개를 코에다가 바늘 넣고 마지막 삼각형 코를 걸어서 빼오세요. 그럼 이렇게 조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조사슬 두 개 올리시고 한번 감아 긴뜨기를 마지막 삼각형 라인 두 개만 잡아서 바늘 넣고 실 꺼내서 해주세요. 하나 그리고 두 길 긴뜨기 하나 둘 매듭을 중간을 뚫고 이렇게 살살 뚫고 한 길 하나 또 하나 그러면 시작 한 해까지 하나 둘 세 개의 한 길 긴뜨기가 삼각형 하나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또 삼각형 모서리 라인 두 개 밑으로 바늘 넣어서 한 길 하나 또 두 길 긴뜨기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 중간 뚫고 들어가서 한 길 하나 또 하나 그럼 또 이렇게 세 개가 나왔죠. 또 마찬가지 모서리 부분 한 길 하나 마디 중간부터 하나 첫 번째 마디 뚫어서 또 하나 또 모서리 하나
오케이, 중간. 하나.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떠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다 떠오시면 처음 시작한 사슬 기둥 두개 지나서 한 길긴뜨기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여기서 또 빼뜨기 라인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입니다. 살짝 느슨하게 다음 코서부터 빼뜨기 하나. 첫 번째 빼뜨기의 표시. 주시고, 느슨하게 살살, 각 코마다 빼뜨기를 진행해 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끝까지 떠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해오셨으면 실을 좀 여유 있게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실은 이렇게 살살 빼주세요. 이 상태. 돗바늘 사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표시줬죠? 첫 번째 빼뜨기 사슬. 예, 밑으로 이렇게 바늘 넣어주세요. 넣고. 지금 이게 마지막 한길 코까지 한 거예요. 이 빼뜨기 코 말고 해서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시고 다시 사슬 안으로 들어가서 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사슬 크기를 맞춰주세요.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맞춰주시고, 안쪽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면서 매듭을 주면서 밑으로 내려가 줍니다. 적당히 타고 내려가면 되겠죠? 어느 정도 내려왔으면 매듭 한번더 주시고 실을 잘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 뒤에 라인 타고 마지막과 단 올라간 부분은 뒷면에 배치가 됩니다. 뒷면에 배치가 되고 앞면에 이렇게 큰 삼각형이 있게 돼요. 이제 끈을 달아줄 건데, 이거는
좀 넓은 새우뚜기예요. 그냥 새우뚜기로 하셔도 되고, 좀 탄탄하고 넓은 게 좋으신 분은 넓은 새우뚜기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넓은 새우뚜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느질용 실을 좀 남겨 놓으시고, 매직링 만들듯이 만들어서 살짝 조여서 사슬 크기로 조여 주시고, 사슬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 번째 했으면 얘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서 같은 코 사슬 밑으로 바늘 넣고 실 꺼내고, 또그 다음 코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 꺼내고, 세 가닥 통과, 또 이렇게 돌려서 사슬 밑으로 바늘 넣고 실 꺼내고, 여기 라인 두개 있죠? 얘네 둘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 꺼내서 세 가닥 통과, 또 돌려서 사슬 밑으로 바늘 넣고 실 꺼내고, 이번에는 라인이 세 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끝에 두 개,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 꺼내서 세 가닥 통과, 또실 돌려서 사슬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 꺼내고, 뒤로 이렇게 엎어서 라인 끝에 두 개,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 꺼내서 세 가닥 통과, 또 돌려서 사슬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 꺼내고, 또 엎어서 라인 두 개,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 꺼내고, 세 가닥 통과, 또 돌려서 사슬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 꺼내고, 엎어서 라인 두 개,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 꺼내고, 세 가닥 통과, 또 돌려서 사슬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 꺼내고, 엎어서 라인 두 개,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 꺼내면 세 가닥 통과, 또 돌려서 실 꺼내고, 엎어서 라인 두 개,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 꺼내서 세 가닥 통과, 또 돌려서 실 꺼내고, 엎어서 라인 두 개,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 꺼내서 세 가닥 통과.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원하시는 길이만큼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하시는 만큼 떠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만큼 떠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1m 정도 떴어요. 이렇게 물병을 넣어서 무게가 나갈 경우
미었을 때 이렇게 살짝 늘어나는 거를 생각해서 길이를 떠주시면 되시겠고요. 아니면 아예 손잡이용으로 짧게 이렇게 짧게 드실 수 있도록 뜨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떠주시면 되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여기 세 가닥을 통과했죠. 거기서 매듭을 주세요. 매듭 주시고 바느질용 실을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끈을 다냐면 이렇게 보시면 큰 삼각형을 앞에 딱 중심으로 놨을 때 맨 윗단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작은 삼각형이 딱 앞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끈은 이렇게 달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뒷면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면에서도 여섯, 여섯과 여섯 중간 이리로 달리면 되시겠습니다. 자, 끈은 앞뒤 모양이 이렇게 거의 똑같이 나와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간 내다가 딱 놓고 이렇게 놓고 안에서 단단하게 꾸며주시면 되시겠죠. 자, 한쪽은 제가 미리 이렇게 달아봤고요. 같은 칼라기 때문에 그냥 거의 막 꿰매셔도 티가 안 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늘에 실을 꼬이시고 먼저 단 쪽에서 이렇게 꼬이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공간과 공간 사이에다가 딱 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줄이 틀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안쪽에서 일단 고정 해놓고 매듭을 한번 주시면 더 좋겠죠? 하신 다음에 이제는 그냥 겉으로 뚫고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티 안 나죠?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달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정이 되었으면 안에서 더 튼튼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여기 사슬 라인이 두 개가 있죠. 겉에 빼뜨기 사슬 라인과 한길긴뜨기 사슬 라인이 있습니다. 그 안쪽 한길긴뜨기 라인만 사슬 두 개 사이 중간으로 바늘이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달렸다고 생각되시면 밑으로 좀 내려가서 매듭 주시고 또 다른 편에 한 번 더 매듭 주시고 실을 감춘 다음에 너무 바짝 자르면 빠집니다. 살짝 남기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요즘 핫하다는 프라다 스타일 스티치로 삼각형 스티치로 물병 커버 혹은 전화기 커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